실습해 볼게요. 재질을 넣는다 그러면 먼저 이제 페인트 도구를 누르셔도 되고 아니면은 그냥 이 머티리얼을 눌러서 트레이를 눌러서 원하는 재질을 바로 찾아서 쓰셔도 돼요. 그래서 일단은 이게 나무니까 기본 재질에 있는 우드로 가면 나무가 있을 거고요. 원하는 재질이 많진 않을 건데 뭐 필요한 재질은 이제 만들면 됩니다. 만드는 방법도 좀 이따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기본 재질 중에 있는 나무를 골라서 그냥 그릇에 넣지 마시고, 그릇에 넣지 마시고 귀찮더라도 더블 클릭하고 들어가서 한 번에 다 넣어야 된다 그러면 트리플 클릭, 그리고 재질을 선택하시고 넣으시면 됩니다. 이때 재질이 좀 크다면 여기 사용된 이 재질을 에디트에 가서 이쪽에 보면은 크기 바꿀 수 있는 게 있습니다. 이때 옆에 보면은 링크 마크 있거든요. 이게 풀어져 있으면은 한쪽씩만 늘어나고요. 채워져 있으면은 둘다 늘어나요. 좀 크니까 지금은 1000 정도로, 1000 말고 한400 이렇게 적당히 좀 줄여서 넣으시면 되고, 위쪽에 보면은 컬러 팔레트도 있거든요. 컬러 팔레트도 있는데 이거는 좀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약간의 색감 조정 같은 거 하실 때, 약간 조금 더덜 불그스름했으면 좋겠다 그러면 여기서 살짝씩 바꾸시면은 약간의 느낌을 조절할 때 편하게 쓰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도 좀 다른 프로그램 안 쓰고 스케치업으로만 재질한다 그러면 그럴 때좀 쓸만한 도구니까 같이 한번 써보세요. 만약에 얘네들이 컴포넌트였다면 재질도 같이 들어갔겠죠. 그러니까 컴포넌트도 같은 재질로 넣어야 된다 그러면 그럴 때도 컴포넌트가 유리하다는 얘기예요. 저는 요 앞에 있는 판넬은 컴포넌트로 해놨거든요. 그러면 들어가서 세번 눌러서 선택을 하고 재질을 넣어주면 당연히 동시에 들어가겠죠. 자, 그리고 재질을 넣어놨는데 지금 다 넣진 않았는데 넣다 보니까 너무 어두운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다른 거로 넣고 싶거든요. 여기 이 재질을 전부를 그러면 형상이 다른 형상들이죠. 다른 형상들이니까 재질을 넣더라도 뭐 요거로 바꿔볼게요. 이거로 바꾼다고 치면 얘만 바꿀 순 없잖아요. 얘만 바꿀 수 없으면 떨어져 있는 물체지만 동일 재질을 동시에 바꿔주는 키가 있었죠. 잘 모르겠을 때는 컨트롤 누르고 한번 해보시고요. 컨트롤 시프트 누르고 한번 해보시고, 시프트 누르고 한번 해보시고, 이런 식이에요. 뭐 이렇게 해서 기억나면 뭐든 성공하면 되는 거 아닌가요? 저렇게 눌러가지고 넣으시면 되세요. 무늬가 선명하게 있는 애를 골라서 이쪽에 넣었는데 이 패턴이 수평이 아니고 수직이었으면 좋겠대요. 이럴 때는 재질을 누르고 재질이 있는 물체를 누르시면 돼요. 오른쪽 버튼을 누르면 텍스처에 포지션이라고 하는 도구가 있습니다. 포지션. 이 포지션을 누르면 이렇게 생겨 있는 도구가 나와요. 이 도구는 그렇게 어려운 도구는 아니에요. 어려운 도구는 아니고 쉽게 쓸수 있는 도구인데, 일단은 아이콘이 현재 색상으로 보이거든요. 근데 이때 시프트를 누르면 이 백색으로 보여요. 이거는 크기 조정만 할때 쓰는 거니까 시프트를 다시 한번 눌러서 여기 이동, 요 더하기 빨간색 마크는 이동입니다. 이동. 이거를 끌어당기시면은 이동돼요. 이동. 이거는 재질의 위치 같은 걸 맞출 때 도움이 되겠죠. 이렇게 끌어당겨서 까만색이 시작 부분이었으면 좋겠다 이럴 때 옮기시겠죠. 이렇게 옮길 때 쓰는 도구가 이동 도구. 그리고 이거를 오른쪽에 보면은 회전하는 도구 있어요. 녹색. 이거는 누르고 끌어당기시면은 회전됩니다. 회전. 여기서 요걸 눌러서 끌어당기면 이렇게 회전이 돼요. 회전.
회전도 되는데 이렇게 움직여 보시면 크기를 줄이기도 해요. 크기. 크기를 줄이고 늘리는 도구로도 사용합니다. 그리고 위쪽에 있는 두 개는 기울이는 도구인데, 먼저 파란색으로 되어 있는 도구를 당겨보면, 이렇게 왼쪽, 오른쪽, 이렇게 기울이는 도구고요.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이렇게 생겨 있는 사각형을 이런 식으로 옮겨주는 도구입니다. 요 위쪽을 이렇게 옮기는 이런 도구가 이 파란색이고요. 노란색 같은 경우는 양쪽을 다 해줘요. 이 노란색 도구는 이쪽으로도 되고, 이쪽으로도 되고, 이렇게도 되고, 이렇게도 돼요. 이거는 약간 기울일 때, 이미지를 기울일 때 쓰는 도구인데, 평상시에 쓸 만한 도구는 아닙니다. 자, 그러면 이 도구를 써서 이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쓰는 걸 한번 보고 써보시면 되죠. 매우 자주 쓸 만한 기능은 아닌데, 가끔 한번 쓸 일이 있어요. 텍스처의 포지션을 누르고, 정확하게는 제가 여기에 한 칸이 여기에 이렇게 들어왔으면 좋겠죠. 이 아래쪽에. 그럴 때는 이 빨간색 점 있죠, 점. 이 핀들을 클릭하고 뽑을 수 있어요. 뽑아서 요 위치에다가 콕 다시 놓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위쪽에 있는 핀도 뽑아서 클릭해서 뽑은 다음에 한요 정도면 되겠다 싶은데 요거랑 맞는 개수 맞춰서 딱그 정도 위치에 맞춰서 꽂아주고 왼쪽에 있는 것도 너무 머니까 뽑아서 같은 라인 쪽에 맞춰서 요두 번째 칸 끝나는데 이렇게 놓아주고 클릭해서 뽑은 다음에 여기랑 같은 라인 위치에 아래랑 같은 위치에 놓아주고 그리고 이미지를 옮기는 거죠. 이렇게 원하는 위치에 옮겨놓고 그리고 끌어당기면은 축소된다고 했잖아요. 축소 이렇게 축소 맞춰서 위아래로 좀 늘려야 된다 그러면 이렇게 끌어당겨서 그리고 끝났으면은 엔터 이렇게 해서 텍스처의 크기, 위치, 모양을 조절할 때 쓰는 도구가 저 텍스처 포지션 도구인데, 뭐 매우 유용한 도구는 아닌데 없으면 원하는 대로 쟤를 배치 못하는 그런 도구입니다. 텍스처 포지션을 제대로 쓰려면은 이런 상황에 여기에 있는 이미지를 내가 쓰고 싶다 그러면 다른 이름으로 이미지를 바탕화면에 좀 저장을 해놓을게요. 저장을 하고 여기에다가 내가 쓰고 싶은 재질을 쓰고 싶거든요. 그러면은 새로 만들기가 있었죠. 새로 만들기에 와서 여기 사용된 이미지만 내가 다운받은 애로 바꿔주는 거예요. 이렇게 바꿔서 OK 누르고 그럼 이게 재질이 된 거거든요. 여기다가 넣으면 이 재질을 넣으면 이렇게 되죠. 그러면 이거를 텍스처 포지션으로 눌러서 핀으로 뽑아서 요만큼만 쓰면 되겠다 싶은 곳에 얘네를 맞춰서 찍어 놓는 거 이렇게. 요즘은 근데 뭐 이렇게까지 쓸 일이 없어서 이렇게 찍어 놓고 맞춰 놓는 거죠, 이렇게. 맞춰서 이동으로 요쯤에 맞춰 놓고 여기를 끌어당겨서 기울여서 놓고 위쪽에 있는 핀 끌어당겨서 높이는 대충 맞추겠습니다. 대충 이렇게 놓고 여기를 끌어당겨서 이렇게 놓으면 조금 안 맞긴 한데 이렇게 놓으면 이렇게 되죠. 그래서 이럴 때 급할 때 이렇게 쓸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정말 유용한 도구입니다. 물론 이제 요즘은 텍스처 이미지를 구하기가 쉽다 보니까 뭐 저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는데 그래도 가끔 가다가 회전시키는 정도에는 많이 써요. 근데 지금처럼 급할 때 이런 경우에 쓰시면 굉장히 효과적입니다. 왜냐하면 마음에 드는 애들이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그리고 텍스처 이미지 아무리 찾아 헤매도
내가 봤던 그 가구의 그 재질이 안 나와요. 그럼 사진으로 딱 예쁘게 찍어놨다가 이렇게 딱 쓰시면 돼요. 물론 해상도가 문제가 될 수는 있습니다. 나머지는 대충 유사한 재질로 이렇게 채워서, 물론 이렇게 그릇 요거로 넣으시면 안 되지만, 이거로 넣어서 좋을 건 없지만 시간 관계상. 몇 개만 쭉 채워 보시고요. 이제 트윈 모션을 잠깐 연결했고요. 화면에 보이는 건 샘플이니까 그냥 닫으시면 이렇게 생겨 있는 가상의 공간이 하나 나와요. 사용하는 방법은 마우스 오른쪽 버튼으로 누르고 있으면 이렇게 화면을 돌리는 기능, 위로 아래로 고개를 돌리는 거로 보시면 돼요. 그리고 오른쪽 버튼을 누르고 있는 상태에서 키보드의 AS ADWS 누르면 화면을 움직이면서 쓸수 있는 도구고요. 처음엔 좀 어지러울 수도 있습니다. 잘안 쓰신 분들은. 그 다음에 여기 있는 거는 지워버릴게요. 눌러서 딜리트 누르면 지워집니다. 밑에 건 상관없고 건물만, 물체만 지워버리세요. 모델링 프로그램에서 모델링 한걸 가져오실 때는 하단에 보면 임포트라고 있어요. 임포트라고 있는데 이거 누르면 더하기 마크 있는데 이거 누르면 가져올 수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지오메트리라고 하는데 좌측에 보면 지오메트리라고 있는데 이거 눌러서 열기 하시면 스케치업 파일은 바로 가져올 수 있어요. 여기에 SKP라고 있잖아요. 그래서 스케치업 파일은 바로 가져와서 쓸수 있습니다. 바탕화면에 저장을 해놨는데 스케치업 파일을 그냥 열기 하시면 들어와요. 요즘 뭐 별다른 설정 안 해도 잘 들어옵니다. 그래서 임포트 누르면 가구가 화면에 들어와요. 이렇게 내가 작업하는 애들이 이쪽으로 이제 쭉 들어와요. 처음에는 이제 스케치업 재질을 얘가 정확하게 읽어오지 못하니까 그렇게 막 예쁜 형태로는 안 나오는데 여기서 바꾸시면 됩니다. 자, 임포트가 되고 나면은 이런 식으로 쓸수 있어요. 지금 여기에 모델링이 좀덜 됐거나 잘못된 구간이 있다 그러면 스케치업에서 여기 있는 상자, 여기 상자란다. 이 가구가 좀 뒤쪽에 있어야 되는데 앞쪽에 있다 그러면 스케치업에서 그냥 고치면 돼요. 좀 뒤쪽인데 앞에 있네. 뒤로 옮기시면 저장을 하시는 거죠. 컨트롤 S. 트윈 모션에 가서 임포트에 있는 스케치업이라고 하는 링크 파일에 마우스를 올리면 새로 고침 마크가 뜹니다. 얘를 눌러주시면 변경 사항이 업데이트가 됩니다. 뒤로 옮겨져 있죠. 그래서 모델링 프로그램하고 얘하고 동시에 켜놓고 왔다 갔다 하면서 사실적 느낌을 보면서 모델링을 변경하고 뭐 설계 내용을 바꾸고 디자인을 바꿔보고 이렇게 쓰는 도구예요. 물론 최종 렌더링 결과를 내보낼 때도 쓰십니다. 그리고 이제 재질을 넣는 방법은 정말 간단해요. 좌측에 보면 또는 하단에 라이브러리라는 탭이 있는데 얘를 누르시면은 얘가 숨겨지고 나타나고 여기에 보면 머트리얼이라고 있습니다. 머트리얼을 누르면 기본적으로 여러 가지 재질을 제공을 해주고 있어요. 근데 품질이 진짜 나쁘지 않아요. 그래서 나무 넣고 싶다 그러면 나무. 그 중에서 이제 목재에 넣을 가구를 마우스 올려보면 미리 보기로 좀 보여져요. 이걸 보면서 마음에 드는 재질이 있다 그러면 끌어다 넣으시면 끌어다 놓으면 되는데 이때 상단에 보면 구슬이 있는 아이콘이 있거든요. 이 구슬이 있는 아이콘을 꾹 누르고 있으면은 머트리얼 교체. 그러니까 이거는 동일한 재질을 한 번에 바꿀 때 쓰는 거고요. 이거는 형상 단위별로 재질을 바꿀 때 씁니다. 이거는 선택된 애들만 재질을 바꿔줘라는 기능이에요. 그 지금은 그래도 형상 단위별로 바꿔보고 싶으니까 오브젝트로 바꾸고요. 오브젝트로 바꾸고 재질을 끌어다가 넣으시면
형상 같은 형상 컴포넌트니까 다 같은 거죠. 그래서 이렇게 바뀌어요. 그리고 나서 다른 데도 좀 넣어볼게요. 같은 거로 이렇게 넣고, 그리고 나서 봤더니 얘가 좀이 모양이 좀큰 거나 작은 거 같다. 그러면 오른쪽에 보면은 오른쪽에 이제 조절할 수 있는 창이 있거든요. 여기서 다른 거를 떠나서 가장 먼저 아셔야 되는 거는 UV라고 하는 이미지의 크기, 이미지를 회전한다. 이 도구입니다. 그래서 스케일을 줄이고 스케일을 늘리고 좀 현실적인 크기로 해주시는 게 좋아요. 재질의 느낌을. 현실적인 크기로 해줘야 현실적인 느낌이 납니다. 이렇게 좀 비슷한 크기로 올려놓고, 회전하고 싶다 그러면 회전을 하시면은 회전도 돼요. 물론 값을 입력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좀 알면 좋은 게 UV입니다. UV. 그 위쪽에 보면 색감 바꾸는 것도 있어요. 동일하게 있는데 좀 어둡게 밝게 이런 것도 있는데 이런 건 나중 문제고. 그리고 두 번째로 아시면 좋은 게 러프니스입니다. 이 러프니스는 표면을 얼마나 맨들맨들하게 보이게 할 것인가 예요. 그 표면이 맨들맨들하다 그러면 광택이 많이 나는 거죠. 표면이 거칠거칠하게 좀 올라가면, 표면이 거칠다라는 얘기는 빛이 광택을 좀 반사를 덜 시키는 거죠. 그래서 광택이 없는 물체, 광택이 있는 물체를 만들 때 쓰는 게 러프니스예요. 또 너무 막 반짝이게 하시면 안 됩니다. 이 주변에 있는 이게 생각보다 이렇게 봤을 때 느낌하고 실제로 이렇게 해서 주변이 비치는 물체를 봤을 때 보면은 이 광택을 너무 많이 넣으시면 안 되세요. 적당히 넣으셔야 돼요. 적당히. 그래서 우선은 이 정도면은 웬만한 애들은 바꿔보시고 넣어보시고 적용하시고 하는데 상관없을 겁니다. 한 다음에 모델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 그러면 스케치업에서 수정하시면 돼요. 뭐몇개더 필요하다 그러면 복사하셔가지고 쓰셔도 되고. 물론 트윈모션에도 훨씬 좋은 라이브러리가 많이 있어요. 그리고 트윈모션에다가 스케치업 라이브러리를 바로 로드시켜도 됩니다. 3D 웨어하우스에서 다운받은 라이브러리를 트윈모션에 바로 넣으셔도 되는데, 네, 어쨌든 모델링 프로그램은 얘니까 모델링 프로그램에서 모델링 작업은 하시고, 이 트윈모션은 굳이 쓴다면 이 재질 넣고 하는 정도로 쓰시는 게 가장 괜찮은 것 같아요. 모델링 프로그램하고 왔다 갔다 하면서 재질도 좀 하고 물체도 좀 만들고 하면서 이제 조금 더 본인이 원하는 디자인에 가까운 작업을 하실 때 얘를 같이 활용하시면 좋습니다. 꼭 스케치업만 하지 마시고.